45분이 되면 딱 정지해요. 신동이에요, 신동. 그래서 45분이 되면 얘가 꺼지면 끝,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1교시가 끝난 거예요. 45분.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받기는 문제의 요령을 받긴 받았지만 아마 스스로서 적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문제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강의를 압축해서 하고 그때 뭐 미리 저한테 이러이러한 행동유형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 그 부분 따로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 가지고 할게요. 네. 네, 저는 지금 천호중학교에 있지만 재작년까지 면목고등학교 있었고 그 전에 자양고등학교 그 전에 동북고등학교 동구 그 바로 옆에 사립에 있다 공립으로 그리고 그 전에는 인덕공고에 그러니까 총천년생이에요. 초등학교 빼놓고 다 있었어요. 공립 사립 특성화고 일반고 다 있었고 그 중학교 예 중학교에도 그러니까 좀 특이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 낯선 행동이라는 걸 왜 제가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냐. 아예 그 공립에서 벼슬이라고 이 공립 고등학교 있던 사람을 중학교로 보낸 거야. 그게 남고에서 이런 애들 가는 남고, 동북, 남고, 다 남고, 인도공고 남고. 근데 아유 여중 애들을 이렇게 치고 어디 때릴 데가 없어. 이게 고민이 확 된 거예요. 그때부터 때 무슨 뭐 이 체벌을 포기 자발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 어떻게 체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여중을 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남보다 좀 일찍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94년도인데 94년도부터 애들을 요만한 애들을 나하고 같이 수업 시간에 생존을 하려니까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된다. 20여 년간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업가라서 원서들을 수입해다가 우리는 사실 그분야 이 낯선 행동 문제 행동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 할 필요가 없었던 게 우리에게 뭐가 있었어 얼마 전까지 체벌이 있었잖아. 근데 서양은 이미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체벌에 반대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서 더 이상 그 사람들도 안 한 거지. 처음부터 체벌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한 2, 30년 저쪽이 좀 앞서갔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좀 우리보다 앞서갔던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수입하다가 읽어가면서 애들하고 서바이벌 하는 방법을 했던 거예요. 여기 카톡, 근데 혹시 카톡방에, 교과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이 수성님하고 수성님 사회과 안 들어와 계세요? 과학, 죄송합니다. 생물이시지? 네. 네. 들어와 계신 분 계신가요? 안 계세요? 수성님 좀 안내 좀 해주세요. 이게 카톡방에 들어오는 그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영어가 2,000몇백 명, 국어가 1,200몇 명. 거기서 온갖 이 여러 작은 팁들 무지무지 쏟아져 나와. 뭐 기술과에서는 요즘 3D와 드론 교육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정보라는 것이 막 항상 초월하게 많이 나와. 보고 오시고. 근데 왜 낯선이라고 했을까요? 원래는 제목이 뭐였을까? 이상. 뭐 그렇지 이상. 문제. 근데 문제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문제 행동만 다루고 살아야 돼. 내가 좀 고단해. 그래서 이름 바꾸자. 낯설다. 낯설다. 괜찮죠? 네. New. 영어로는 strange가 new잖아. I'm new here. I'm a stranger here. 난 여기 처음입니다. Stranger. 낯설다. 아이들은 늘 낯설다.
오늘 여기 상품이 이렇게 많아요. 상품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으뜸가 상품 으뜸가 정도 미니비자로는 천호주가 어느 교실에 들어갔더니 모든 책상에 이게 붙어있는 거야. 그 뒤를 보니까 네임펜으로 그 이름 써가지고 들지마. 그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때 학급비 우리 나오잖아. 얼마? 10만원. 이걸 가지고 이걸 사서 애들 한 개씩 사놔주고 각자 자기 책상에 있는 이걸 가지고 자기 책상 밑에 자기가 쓰고 그냥 가. 그래서 청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져. 아, 부자인데. 이거 천원이거든요. 여기 있는 거 다 어디 가면 다 있어. 다 있어? 네, 여기 가면 다 있어. 다 있어. 이런 상품들 제가. 그리고 컨셉이 학급 비분배 컨셉이에요. 이렇게 처음에는 좀 사물함이 시작했던 거예요. 사물함 하나 빙겨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막 집어넣었어. 애들이 그럼 난 제일 웃기는 게 어떤 장면이 웃겼냐. 애들이 와서 선생님 A4용지 교무실에 빼꼼 열고 A4용지 한 장만 빌려주세요. 그 웃기는 거야. 학급비가 무려 10만 원이나 있는데 A4용지 한 장을 빌리러 교무실에 와. 이건 좀 넌센스다. 그래서 A4용지 한 권. 뭐 환경이나 이런 데 안 써. 먹는 데 안 써. 1년간 경비에 써요. 뭐 학급별 구기대회 해. 학급 대표는 나갔잖아. 그럼 얘네들 저 그 뭐 마셔야 돼? 음료수 마셔야 돼. 그것도 학급 대표로 나갔으니까 당연히 학급비로 마셔야 돼. 이렇게 저렇게 다 쓰고도 연말에 몇백 원 남더라고. 이런 건 뭐 연필깎이 같은 거는 이번에 벼룩 시장을 했어요. 보정비용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집에 놓는 거 갖고 와야 돼. 회장 아이가 기증했어. 그럼 기증한 것도 생활비용에 적을 수 있지. 학급 빈품에 기증했다. 이게 뭐 플레이어스, 이게 다 반지, 뭐 반지꼬리, 손톱을 심지어는 여기 살짝 안 보이는데 여기 렌즈 끼는 여학생들 용. 렌즈 세척해. 내 돈 아닌데 니네들이 협의해서 회장, 부회장, 총무가 합의 보면 살아야 돼. 그리고 요 위로 노란 거 튕겼대. 노란 거는 이 방향제. 나 여자애들이 선생님 남자애들 땀 냄새 쩔어요. 그러냐? 뭐 방법이 없을까요? 학급비로 산 방향제예요. 여름에 막 애들 남자애들 땀 내고 체육시간 들으면 슉 뿌려.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저는 자양이 남녀 합반했어요. 땀냄새가 심하죠. 그리고 컴퓨터 교수 평가할 때 가령 내일 같이 학업 성취도 평가야. 그러면 담임이 내일 학업 성취도 평가니까 내일 꼭 뭐 준비해? 컴사 준비하라. 안 해, 우리. 사다 와. 컴사를 학급비로 사다 놓고 대여해줘. 대여해줘. 그리고 얘들아, 그것도 제 아이들과 총무팀장 아이가 거기다가 아이들 얘들아 일정하고 여단 이름 써. 그럼 끝나면 이름 지우고 갖다 드려. 그럼 그렇게 진화된 거야. 요즘에는 제가 캠페인을 하는 요즘 최고의 인기 상품은 역시 아이스트레이. 이게 돈 안 드는 상품. 그러니까 몇 개 사가지고 냉동실에 넣어. 그리고 교실에 가지고 들어가. 과제 한 사람들 나와서 한 개씩 먹어. 얼음이야. 이게 저는 여름에 제가 영업가라서 어떻게 부지런 떨어서 냉장고를 하나 갖다 놨어. 잔뜩 올려놓고 들어오면 그러면 이거 먹으려고 말이지. 이거. 돈 안 드는 거. 그리고 제가 네, 오늘 목차를 이어갔습니다. 두세 주 떨어졌냐니 어이없는 이거 맞죠?
이게 뭐 유딘이야? 고딘이 아니라 유딘. 이번 수업과 상관없는 분들도 선생님 남자친구 있으세요? 훈육할 때 짜증내거나 혼잣말처럼 얘네들이 요즘 큰데 이게 내년 봐야겠다 말씀을 받았어. 본문을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문제행동 지식하면 실실음성 아니면 꼭 짜증내고 있어. 언제나 쓰고 하야 돼. 별점제 효과적. 도대체 상벌점제라고 하는데 득을 보는 게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지도를 거부할 때 생활지도부에 데리고 가야 하나 해 말아야 돼. 돌직구 솔직 토크야. 질문이 좋아요. 수업하라고 따뜻하니까. 자, 퀴즈 들어갑니다. 자, 카톡방 하나에 초대 가능한 최대 인원은? 빨리 해야 되세요. 몇 명? 왜 처음 그렇지? 맞아. 1318. 너 사람 나와 있어요? 네. 검색 능력도 지능이야. 아, 여기 있구나. 1318. 왜 이게 왜 1318이냐? 1000명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쪽 카톡 사장하고 이 교육 분야에 있는 분이 한번 그 식사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1000명이 너무 작다. 그래서 삐껑 열어놓은 게, 그래서 막 초대를 했죠. 초대를 막 해서. 영어방이 방이 3개니까 불편하잖아. 맥시멈 1000명인데. 3방에 나누려니까 얘기를 옮기다가 세월 다 가. 그래서 뭐 기껏 해서 열어둔 게 1310원입니다. 언젠가 기회 되면 과목별로 만 명만 들고 온갖 첩보 싹싹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1인당 최고치 인원은 몇 명인가? 네, 답이 나와 있죠? 제 카톡 친구가 9,600명이에요. 그 왜 카톡 친구가 이렇게 많냐? 오늘 이야기 도중에 개인 페이스북은 뭐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있는데 저는 페이스북을 칠판으로 써. 그래서 분별하기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칠판으로 써. 애들이 한거 수업을 같이 치거든 막 올려놓죠. 그래서 천호중학교 학생들의 천호중학교 8명 800명인데 한 600 정도가 저의 페이스북 친구예요. 그래서 올려놓으면 애들은 스타가 돼.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 건빵 안 줘도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중에 애들이 선생님 왜 문제집이 할까 봐 건빵 자 두세 줄 떠는 자리 아이가 물건을 주거나 교실 부글부글하는 순간들 점점 많죠. 선생님 애들이 점점 정신연령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정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상이 아니지. 왜 그러냐? 사람이 철들어야 될 거는 다 일정한 일이 있는데 이게 삶이 길어졌어. 옛날에 60년 살았으니까 빨리 철들었어야 돼. 근데 이제 120년을 살아. 근데 뭐 철들어야 될 건 그렇게 늘진 않아. 그래서 애들이 철드는 것이 이렇게 늦어요. 빨리 들면 안 돼. 그렇지. 빨리 때려 치면 치워. 아줌마 손님들이 그 남편이 미울 시절이 있어요. 이거 4학년에서 5학년 때 10년 동안 남편이 미워.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듣기 싫어질 때야. 근데 그거 지나면 또 지나면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아니 근데 다 그렇구나. 여자가 두 번째 사춘기가 오는구나 이런데. 근데 두 번째 사춘기는 이제 더 길어질 거 아니야? 그렇겠죠? 124살, 이 중에 124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장담을 못해. 요즘 장수들은 103살이야, 평균 나오는데.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교사는 오래 못 산다. 진화했어요. 재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잘 롱런하는 방법, 저처럼 휴직하시면 돼요. 자율휴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근데 그래서 애들이 어려. 그래서 당황스러워 막. 근데 뭐 이건 또 뭐지? 낯설고 당황스러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못 본 척. 그거 살살 껌껌이 그 장면에서 애 지적지만은 애들이 사과의 기술이 없어요. 사과의 기술. 특히 신경전 씨의 전문의인 그 김현수 교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산층 이하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야단을 많이 맞는다. 왜? 제대로 혼을 나본 적이 없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그래서 혼이 나면 이걸 어쩔 줄 몰라서 비실비실. 그래서 매를 번다는 가엾은 거야. 그래서 그것도 가르쳐 주셨다. 야, 이렇게 그것도 애들 다 있는 데서 하지만 혼이 날 때는 혼이 나는 것도 기술이 있어. 야, 님 속마음을 안 그렇더라도 고개 살짝 숙이고 밑으로 쳐다보면서 좀 이상한 척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생님께서 빨리 얘가 이제 방송을 하는구나 이러지. 딴 데 보고 비실비실 웃어봐라. 그럼 선생님 거리를 받지. 이걸 가르쳐주세요. 어디까지 가르쳐줘야 되나? 알 수가 없어. 엄마한테 뭘 배웠는지 모르겠니까.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신경전 씨가 전문의들은 교사를 리페어런트, 또 다른 분야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가르칠 것도 많은데. 근데 이렇게 그냥 이상한 행동할 때 수업에 방해돼, 물론 수업에 방해되면 안 되죠. 수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그냥 자꾸 이렇게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포인트를 주시고 슬쩍슬쩍 무시해요. 그리고 부글부글 하지. 요 최근의 경향. 이거. 아, 이러는 애가 한 시간 내내 이래. 알고 보니 그게 팬 비트. 전 세계적인 유행어예요. 유행이 항상 팬을 가지고 음악에 반주를 맞추는 팬 비트. 또 나서야지. 그런데 수업에 심각. 조그맣게 하니까 수업에 크게 방해 안 됐던. 그럴 때는 어떻게 해? 못 본 척. 부글부글 하지 싫어. 부글부글 해도 속으로 노래를 불러. 어떻게 노래를 제 속으로 해. 운동에도 나라 불라 불라. 운동에도 나라 불라. 훌라송. 훌라송 아시나요? 40대는 아실 텐데. 혼란행동외면 나라, 혼란행동외면 나라, 혼란행동외면 나라. 이렇게 한번 하면 대체로 풀리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됐어. 그럼 한번 더 해. 이게 혼란행동 하는 거는 사실은 애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머니랑 같이 하는데, 어머니도 가끔 밥상머리에서 혼란행동 하셔요. 그럴 때 혼란행동 들으면 어떻게 돼? 올라오세요. 뚜껑 확 열리려고 하는데 뚜껑 닫으면서 무슨 노래를 해 속으로? 원나행동의 면허라두 번 부르면 마음이 가라앉죠. 근데 이 기술이 웬만한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리더가 갖춰야 될 첫 번째 기술이 못난 행동을 외면하는 기술입니다. 바로 책을 안 갖고 왔네.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가? 제가 번역한 책인데 그 책에 Ability to Ignore 모은 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써있습니다. 리더의 첫 번째. 또 Self-Control Classroom 자율통제 교실. 이거는 원서를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번역한 건데 한정판으로 200분만 나와서 책이 없어. 이 책을 기반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고 그 책에서도 이 책에서도 플랜드 이그너리 의도적 무시라는
근데 이게 얼마나 큰지는 어떻게 하면 이해되냐? 교장, 교감 선생님께 선생님들이 바라는 가장 큰 리더십이 이거예요. 자, 이제 딱 걸렸어. 딱 걸렸지? 내가 우리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 바라는 첫 번째 리더십이 뭐야? 그냥 그 정말 짜잘한 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그거 선풍기 켰다고? 응? 그거를 아니 아무리 선생님 어제 바빴나 봐. 그거는 사제가 날까 봐 걱정됐을 때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걸 무식하게 메신저에다가 어제 선풍기 켜진 바 몇 학년 몇 바 몇 학년 몇 바 이걸 메신저로 그 리더야 아니야? 리더가 아닌 거야. 오케이? 저 애들이 교실에서 못난 행동할 때 담임하면서 애들이 못난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본 척. 쉽지 않죠? 우리가 교장 선생님에게 바라는 것처럼 선생님도 애들에게 그러면 나도 못 칠걸? 나 여기서 질문 요네. 근데 그런데 수업을 방해되는 건 문제다.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수업을 이제 방해되기 시작한 거죠. 이럴 때는 어떡하냐. 이게 이 너는 네 이럴 때 속마음을 우리가 교장 선생님께 바라는 첫 번째 리더십이 뭐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거 대박이 터져놨어. 그래서 우리가 교장 선생님께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애들에게 합시다.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빵 터져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자꾸 땀 얘기하는 거 그때는 목적을 알아채야 돼요. 그 정색하면 이게 애들하고 교실에서 이제 그때 정색하는 쪽이 지는 거예요. 닦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럴 때는 내가 사건 사고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야기 남녀성교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물론 ADHD일 수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 ADHD의 목적 자체가 관심 끌기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이럴 때, 그럴 때는 이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아이한테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얘기한 것이 많은 있으면 그 중에 긍정적인 면이 1%라도 있죠. 그걸 톡 지적해줘. 엉뚱한 것 같지만 A 입장에서는 엉뚱한 게 아니야. 얘는 뭐가 선생님 말씀 속에서 뭐가 연상이 돼서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을 톡 지적을 해주면 와 어떻게 너는 이대 보고서 그런 연상을 다 하니 와 창의적이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주다가 그래도 자꾸 들이대. 이건 또 세상 만나서 저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고 해서 원래 계속 이러려고 해. 그럴 때는 근데 선생님이 진도 좀 나가야 되잖아. 부탁인데 질문하기 전에 속으로 열 가지 쉬고 해줄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질문을 안 해. 왜냐? 열 가지 쉬다가 잊어버려. 그럼 아니면 정리를 좀 해줘서 해서 질문해줄래? 그러면 나부터 질문을 안 해.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방법. 이건 30대 초반의 여 선생님이 연사를 갔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해요. 어떤 애가 그러면,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이런다는 거예요. 옛다 관심. 그럼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막 자지러져. 쪽팔려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한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시작. 너 내 관심 받고 싶구나? 옛다 관심. 잘 하셨어. 여 선생님이 이런 데서 한 방에 훅 가버려요. 교실에서 주먹다짐까지 애들한테 주먹다짐 나오고 멱살까지 잡히고 이런 건 감정이 서로 고조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예방하려면 이렇게 좀 유머,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정색하면 이기는 거야, 지는 거야? 지는 거야. 매트릭스를 생각해라. 매트릭스. 영화 한 장면. 총알 나올 때 어떻게?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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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이 날아올 때 그 총알을 잘 피해야 돼. 유연하게. 들이대지 마. 들이대면 내가 어른이 아니고 같이 싸우는 상대방 밖에 안 돼. 그 지금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의도 맞잖아요. 그저 지난주 수요일에도 40대 여선생님이 어떤 얘기든 어떤 상황에 걸려서 선생님이 애가 이렇게 애가 빡쳐가지고 선생님 머리통을 열대를 때리냐고 이 상황이 들어버렸어요. 유연하게 야 저기 맨 뒤에 있는 너 이리 나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좀 바쁜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그럼 좀 이따 내가 할게. 이제 이제 거기서 뭐야? 발끈하면 어떻게 돼? 구경거리 생기는 거. 아싸 대박. 오늘 잘하는 수업 안 한다. 애들은 그게 최고거든. 그게 최고지. 그러면 결국 컨트롤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셀프. 교사다. 이 책의 무서운 내용, 셀프 컨트롤. 애들이 스스로 통제하도록 만드는 그게 아니고 이 책의 핵심이 교사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 이게 왜? 아닌데. 아 맞다. 요건 빠졌구나. 이건 다른 학교 질문인데 알고 보니 고고시 선생님이 애들하고 상담 역할을 많이 하신대요. 저도 담임하면서 제일 힘든 게 꾀병이에요. 그렇죠? 꾀병은 애들이 어디 아프다고 해요?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다. 머리 만져봐도 시원해. 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럴 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시간을 바꿔줘야 되는 게 집에 가고 싶은 애가 어디 있겠어요? 뭔가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마음의 병. 근데 이 마음의 병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통용이 안 돼. 선생님 간밤에 엄마랑 아빠랑 한판 붙었어요. 뭐가 깨지고 이런 난리 법석을 엄마 상 응급실까지 갔어요. 오늘 수업이 참 안 돼. 마음이 안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나는 애하고 이런 얘기 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만큼의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됩니까? 애들이 땡땡이 치는 거야. 담임 선생님 인정을 안 해줄 것 같아. 마음의 병도 깨병은 무슨 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한 녀석은 저한테 그러는데 아 선생님 애가 땡땡이 쳤어. 그래서 밥 사줬어. 땡땡이 치면 문제 행동하면 물론 훈육당
규칙 알려, 학교 규칙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밥 먹어요. 밥 먹는데 밥 기껏 먹여놓으니 이 녀석이 다 얘기해요. 얘는 초등학교 왔는데 이혼했어요. 엄마가 인천에 살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주기로 해놓고 두 달 동안 안 와. 근데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가 있어. 형은 군대가 있어. 그 반지하에 우울하게 혼자 사는데 미쳐버리네. 엄마가 잠수 탔어. 내가 저한테 와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교감이 안 되니까 애들이 띠동을 부리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선생님 배 아파요 할 때, 선생님 머리 아파요 할 때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 급식도 학교에서 다 주는데. 그죠? 그거를 살펴봐 주시면. 저는 그래서 걔 얘기 듣고, 야, 야, 힘들면 학교 나오지 마. 용돈 주. 힘들면 저 중앙선 타고 저 양수리 팔당 이런 데 나가. 배낭에다 막걸리 두 통 사. 고등학교 1학년한테 그랬대. 그리고 강단에 나가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울어 싶어. 지금 너의 우울을 달래줄 사람은 이 지구상에 누구밖에 없어. 담임병은 너밖에 없다. 지가 스스로 저밖에 없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잘 적응했어. 군대 갔다 와서 A까지 있어. 깨병은 뭐다? 무슨 병? 다시 한번 보자. 우리 팔의 전반이 굉장히 힘들고 우울한데 그 분야에 우리가 커밍아웃을 안 해.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저는 33년을 제가 빨리 체벌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잖아요. 23년? 22년 됐네요. 체벌을 놓으니까 애들이 어려운 게 보여. 다 어려워. 다 힘이 없고. 재밌으면 집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훈육관리가 짜증내가 혼잣말이죠. 짜증내는 거 혼잣말이죠. 아, 선생님들 애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이 학교 선도 규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한 A4 용지로 두 쪽 정도 될 거예요. 그 규칙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그거를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돼요. 그 수업방해 행위는 벌점을 주시지 마세요. 수업방해 행위는 교권침해입니다. 왜 교권침해냐?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권한이 교권이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그것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께서 그 벌점을 가지면 이게 괜히 감정만 아프대. 그 교권과 관련한 조항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대시고 얘야 아주 화내지 마.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뭐가 있어? 작두가 있어. 퇴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는 몰라. 중학교도 3회 출석정지까지. 3회 출석정지 엄청 강력해요. 중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말고 고등학교 퇴학인데 우리는 출석정지, 퇴학이 없어. 안 돼. 시켜 고면하라. 출석정지 시키면 애들이 다 죽어요. 왜 죽게요? 누가 말씀하셨어? 누가 말씀하셨는지 왜 죽어? 심층이 제가 출석정지 두 번까지 시켜봤거든요. 애가 달라져. 집에 심심하죠. 게임을 하려도 친구가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선생님들 선도 규정을 숙지하시고 징계는 남용해서도 안 되지만 아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징계를 아끼지 마세요. 그걸 잘. 그리고 미리 알려주셔라.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의 말은 선생님께서 아래 코팅해서 갖고 다니셔. 얘야, 이렇다.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다. 부모님께 이거 이 정도면 사회봉사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내가 어머니한테 알려드리는 게 의무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 느닷없이 어머님께서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머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시겠어. 그렇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그걸 고양이가 쥐 갖고 놀는 거 보셨어요? 트럼프 치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선도 규정이란 무슨가 있어요. 자, 숙장해서 그때그때 그다음 끌고 다 징계 주시란 말이야. 그걸 해서 얘야, 네가 A라는 행동을 하면 A-라는 결과가 오고 B라는 행동을 하면 B-라는 결과가 오고 자,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업 중에 저는 이제 수행평가를, 그냥 한글로, 이렇게 뭐 엑셀로, 엑셀 잘하시면 엑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항상 애들이 뭔가 교실에서 무슨 학습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 파일을 띄워놓고 하면 0.1점이라도 줘, 여기다. 그냥. 이게 한글 자동 합산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굳이 또 수행으로 점수 안 들어가도 돼요. 이거 세트에 집어넣으면 되잖아. 나중에 총 6회 했을 때 20번의 어떤 학습 활동을 했는데 얘가 15회 이상 참여했어. 그러면 15회 이상 참여한 학생은 세분 능력 및 기상에 매 시간 수행평가에 빠짐없이 성실하게 참여하였어. 이렇게 적어줘. 근데 요거를 늘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왜냐? ADHD에 좀 기가 막혔어. 듣지를 못해서. 이렇게 대신에 막힌 곳이 있으면 열린 곳이 있어. 시각에 민감한 0.1점 이렇게. 선생님이 막 이러는 거구나. 아멘. 애들이 얼마만큼 충격에 예민하냐. 제가 애들 잠 깨울 때 쓰는 애들 건드리지 않고 이게 순간 착각이 지금 전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어. 뭐냐면 제가 생계부장 하면서 1년에 교권 사안이 6건이 올라왔어요. 교권 사안이. 근데 그게 세 건이 뭐냐? 비몽사몽 주무시는 애를 건드린 거야. 님께서 요즘 아쉽잖아. 대한민국 초등학교 애들도 졸지 않아요. 자. 자도 푹 자. 그래서 자기가 어디서 자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상황에서 누군가 건드리지? 그냥 씨발 했을 뿐이야.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계실 뿐인 거야. 근데 그거를 교권사안이라고 바꿔. 어이없네. 잠자는 사자를 함부로. 굳이 깨우시려면,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 주무시는 분들이 이거 듣고 어이없어서. 이건 어디가 제일 비싼 거예요? 로술봉. 로술봉. 이것도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여기까지 심각한 건데 좀 저 시험 바로 가세요. 이게 동정심을 굉장히 유발해요. 제 나이가 되니까 애들이 저희 애쓰신다. 시그하게 바라보는 거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애하고 싸울 일이 없어. 치근지 심을 받아야 돼. 그렇게 살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면 차냐면, 천호동, 왕국골목, 저기서 천호동에서 무슨 백화점 앞 건너편에 골목에 있어요. 거기 도매 사면 돼요. 머리 청 싸요. 도매 값으로 줘요. 무등생. 그럼 잘해보 잘하. 재미 없으면 잘하겠지. 뭐 정도 돼야. 이게 지금 순간 착각. 이 지금 멱살 잡히고 선생님들이 내놓는 거는 거의 90%가 애가 집에서 아빠하고 다투고 학교를 왔어. 근데 남자 선생님이 누구랑 똑같은 말을 해. 아빠랑 똑같은 말. 그때 애들 말은 빡치는 거야. 눈이 뒤집혀. 참고, 참고 학교까지 왔는데 남자 선생님 아빠랑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확 돌아가고 있어. 그 화를 아빠에게 간 화를 내가 대신 쫄려. 이게 폭력이에요. 어른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이것도 죄인이랍니다. 이러니 어떻게 돼? 얘는 뭐가 돼? 교권 침해라고 해가지고 강제 전학되죠. 강제 전학되면서 또 심리 치료 받아. 신경정신과 이런 애들이 와서 고추 고객이든 여선생님께서 엄마같이 엄마 학교 나오기 싫은 걸 나왔어. 엄마랑 싸우고. 근데 여선생님이 엄마랑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을 때리면 되잖아. 엄마 때리고 싶은데. 정색하면 지금보다 음료로서의 유연하게 그걸 이름하여 뭐라 한다? 순간 착각에.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교실에서 핏대내는 경우 있잖아요. 거의 10중 8구는 바로 엄마 아빠랑 이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랑 이게 교차될 때 이게 핏대 팍 나오는 거예요. 네. 수업 시간 뭐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유머 있게 또는 격조 있게 뚝뚝뚝 이러면 포토존 애들을 뇌관을 건드리는 거예요. 45분이 된 것 같은데 얘도 안 꺼졌어요?